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정보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신호를 보내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요거 AM, FM, PM 요거를 뭐라 그러냐? 아날로그 정보 이렇게 보내는 거를 디지털 변조라 그래요. 디지털 변조. 그래서 변조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보를 아날로그 신호에 얹어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변조는 전송하고자 하는 정보 신호를 전송로 특성에 가장 적합한 아날로그 신호 형태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 형태로 변환하는 거다. 그럼 그게 변조고, 만약에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면은 그거는 라인 코딩이라 그래요. 라인 코딩. 라인 코딩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요거는 라인 코딩이라 그래요. 라인 코딩. 이거는 변조라 그래요. 변조. 전송로에 보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보내면은 밴드패스 전송, 브로드밴드 전송, 이렇게 보내면은 베이스밴드 전송, 베이스밴드 전송,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한번 변조를 한번 좀 본다면, 변조는 시간 영역에서는 곱셈기예요, 곱셈기. 변조는 곱셈기다. 그래서 정보신호 FT의 반송파를 곱하는 과정이 변조예요. 변조. 그런데 주파수 영역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푸리에 트랜스폼. 자, 봅시다. 그래서 곱셈이 도메인이 바뀌면은 이제 컨볼루션이 되는 거죠. 컨볼루션. 도메인이 바뀌면은 컨볼루션이 된다. 그래서 이 결과가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겠어요? 바로 2분의 1의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주파수 영역에서 변조라고 하는 거는 신호 대역, 그러니까 정보 대역, 정보 대역 요거를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바로 반송파 주파수 대역으로, 응? 이 반송파 주파수 대역으로 알겠어요? 반송파 주파수 대역으로 천이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들 책에 그려놨어요.
자, 곱하기 과정인데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이해되시겠어요? 시간 영역에서는 곱셈 과정이 변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는 자, 봅시다. 주파수 영역에서는 요거를 이제 프리에 트랜스폼 하면은 막대기 두 개 생기는 거 기억나요? 크기는 2분의 1이죠. 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컨볼루션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이제 컨볼루션이 돼요. 응? 이 두 개가 컨볼루션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컨볼루션의 4대 절차는 폴딩, 시프팅, 멀티플리케이션, 인테그레이션이 된다 그랬으니까 바로요. 여기에요. 잘 보세요. 여기에요. 요놈이요. 요렇게. 요놈이 얘하고 이제 컨볼루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컨볼루션이 되는 거야. 응? 아, 그래서 요놈이 바로 뭐예요? 크기는 2분의 1이고 요놈은 요거죠. 그래서 요거 하고 요거. 이게 주파수 도메인에서 변조를 그린 거예요. 이거는 시간 도메인에서 변조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시간 도메인에서 변조는 정보 신호의 반송파를 곱해주는 과정이지. 그럼 주파수 도메인에서 변조는 뭐예요? 정보 대역을 반송파 주파수 대역으로 천이시키는 과정입니까? 이해돼요? 천이 곱. 자, 이게 변조다. 그러면은 왜 이런 걸 합니까?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걸 합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